축구 열기로 강추위도 잠시나마 주춤한 하루였는데요. 내일은 다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강원 중북부에는 한파 경보가,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계 북부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이들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. 서울도 영하 8도로 오늘보다 8도나 낮겠습니다. 여기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이 더 낮겠습니다. 동해안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매우 강한데요. 대형 산불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밤 중부지방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질이 탁해지겠지만 먼지는 바람 때문에 금세 흩어지겠습니다. 다만 내일 낮에도 중부지방은 체감추위가 영하권을 보이겠고 남부지방도 종일 춥겠습니다. 이 강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. 다음 주 중반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